네,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실내용 페인트도 많이 찾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CMYT와 MI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자, 이 성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됐던 그 문제의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인테리어 코너. 실내용 페인트가 인기입니다. 취향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인 거 확인하고. 그런데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피부에 안 좋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피부염과 호흡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럽 등에선 제품 겉면에 주의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여러 유해 물질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으로 물의를 빚었던 CMIT, MIT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킬로그램당 1.5mg만 넘어도 표기하도록 하는데 이 기준보다 30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예 표시 규정이 없고 소비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아이가 할퀴 같은 게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토피처럼. 또 다른 유해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도 8개 페인트 제품은 표기된 것보다 최대 527배까지 나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17개 제품은 100% 무독성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7시간 동안 실내 온도를 35도씨에서 40도씨 유지한 후에 1시간 동안 환기하는 소비자원은 실내에서 페인트칠을 할땐꼭 창문을 열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